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더 일찍 오려다가 좀 조절했어. 너무 일찍 오면은 당황하실까봐. 무슨 일이야? 어디야? 왜 이리 일찍 왔어? 뭐라 처음 오신 거 보면 진짜 이 인간은 맨날 늦기만 하던 사람인 줄 알겠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TV나 뉴스, 뭐 인터넷 뉴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그렇지. 올림픽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올림픽 좀 양궁을 좋아해요, 여러분. 재밌어가지고 오늘 또 우리 안산 선수께서 또 상관왕 하셨죠, 여러분. 멋있게 금메달로. 그러다가 뭔가 할 게 없을까 딱 찾다가 재밌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바로 국뽕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금메달 걸고 이 내적 국뽕이 또 맥스까지 올라와서 밑에 보여줘, 여러분. 이 멘트조차 마음에 들어요. 국뽕 월드컵.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가면 16강부터 32강은 너무 많으니까 16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뽕인데 32강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요? 32강 하면 한 시간 동안 해야 돼. 잠시만. 나 지금 송하다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지? 이거 그냥 광화문 아니야 이거? 내가 부산 사람이라서. 아, 그냥 서울을 뜻하는 거라고? 잠시만. 그냥 서울로는 국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거 2002년 월드컵 광장도 아닌 것 같아. 아, 그냥 서울이라고 적혀있네 여기에. 아, 그냥 서울은 국뽕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수도지 국뽕이 차오르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좀 약간 그 하향세를 타고 있지만 오버워치 제가 정말 즐겨하던 게임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게임 덕후기 때문에 송하나. 잠시만 이거 나 잘못 클릭하면은 나 유튜브 굴린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결승전 아니야? 근데 진짜 요즘에 우리 방탄소년단분들 진짜 빌보드 차트 1등하면서 정말 내적 국뽕이 사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지금 못 느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는 대한민국이 그리 끌었어요. 진짜 이거 2002년 월드컵을 직관한 사람으로서 이때는 이거 치면 다 친구였어 그냥. 아니 이거 치면은 그냥 바로 옆에 바로 친구였어 진짜로. 나라 전체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진짜 이 사진 보고 조작이라 그랬어. 말도 안 된다고. 아 물론 우리 방탄소년단 정말 대단하시지.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직관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와 이거 거의 결승인데 정말 아쉽게도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네요 여러분. 와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여러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진짜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차범근 선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신 분이거든요. 아 저도 차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차범근 선생님. 잠시만. 야 한글이라고 해놓고 백 해놓으면 어떡하냐. 아 야 이거 어떻게 선택해 이거. 이거 한글만 돼. 이거 거의 뭐 세종대왕이라고 적힌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세종대왕님. 아 나 진짜 괜히 한 거 같아 이거. 무덤파는 거 같아. 여러분 나 선택 못하겠어. 여러분 나 선택을 못하겠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한글이라고 적혀있는데 예시가 백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랄까 뭔가 지금 약간 한글에 대한 가벼움이 느껴지는데 이 우측 보세요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지금 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놈의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이순신 장군님 눈빛을 보니까 백은 안 되겠다. 공님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공준호 감독님 그 우리 패러사이트 기생충 감독님이죠. 아 그리고 우리 유현진 선수.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짜 국뽕이 많다. 아니 국뽕이 차오르는 게 엄청 많네. 아 잠시만 아카데미 수상이냐. 근데 우리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우리 아카데미 수상을 하셨잖아. 유현진 선수 정말 대단하신데 아직 메이저 리그 반지 낀 건 아니잖아 월드시리즈. 끼실 거야 내 바람이야 그거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봉준호 감독님. 아 겁나 어렵다 이거. 아 물론 우리 유튜버 제이플라님도 정말 대단하시지. 하지만 와 이거는 진짜 삼성이 너무 세네요. 삼성 진짜 우리 국위사냥 진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를 정말 감성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한강의 기적이 뭐지 여러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한강의 기적 뭐 말하는 거지? 잠시만 나 검색해볼게. 한강의 기적이 뭐야?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전쟁 이후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까지 나타난 반세기에 이르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이다. 60년대 도움받던 나라가 30년 만에 남을 도운 국가로. 와 잠시만 괜히 검색했나? 근데 여러분 이게 국뽕 월드컵이잖아. 이 국뽕 월드컵이라는 거는 국뽕을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 여러분 저는 진짜 축구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진짜 우리 박지성 선수는 이 뭐라 말로 형언할 수 있나 이거? 내 가슴속 국뽕을 정말 누구보다 벅차오르게 만들어주셨던 분이거든요. 잊을 수 없는 게 여러분 그 한일전에서 골 넣고 나서 딱 그냥 산책하잖아. 저의 국뽕은 우리 박지성 선수가 좀 많이 채워주셨지 않나. 아니 잠시만 나 이거 왜 지 이거? 국뽕을 누가 잠시만 누구랑 생기겠는데? 제가 솔직히 야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막 그래도 들어봤어 슈트 트레이. 아니 장민호 선수는 거의 레전드 아니야 역도계? 안되겠다 여러분 내 눈 감고 선택할게. 눈 감고 이건 못하겠다. 눈 감고 흔들다가 선택할게. 3 2 1 땡. 어? 저.. 아.. 아니 근데! 아니 조금만 이따 나오시지.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조금만 이따가 나오시지. 아니 방금 선택했는데 이거는 장군님이지. 그래도 이거는 이순신 장군님과 같습니다. 아하. 아니 제가 아무리 게임 덕후라지만 그래도 이거는 삼성이 아닌가. 아니 아 나 이거 왜 했지 진짜. 이거 뭔가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아쉽게도 우리 차범근 선생님께서 뛰시는 걸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차범근 선수께서 뛰던 걸 제가 뭐 TV로 보거나 이랬으면은 우리 내 국뽕은 차범근 선수가 더 많이 채워주셨을 수도 있는데 아 이 박지성 선수는 내가 직접 TV로 보면서 너무나 많은 국뽕을 또 가슴에 안고 했었기 때문에 아 잘 넘겼다. 아 네, 여러분 진짜 우리 봉준호 감독님도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 제가 2002년 월드컵을 진짜 직관했거든요. 직접 그 대한민국이 들끓는 걸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때는 진짜 이 빨간색티 국룰이었어요. 진짜 우리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은 나라가 들끓었어요. 그냥 이 기간 동안 정말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진짜 다시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 저는 월드컵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이 아셔야 될 게 뭐가 더 대단한지를 꼽는 게 아니야. 우리의 국뽕을 누가 더 어느 게 더 차오르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저 실제로 제가 삼청폰도 쓰고 있고 뭐 삼청에 관련된 걸 많은 걸 쓰고 있어요 저도. 하지만 나의 이 가슴에 국뽕이 차오르게 더더욱 그 실감나게 또 느끼게 해주었던 거는 우리 박지성 선수가 아니었나. 와 잠시만 이거 잘못 선택하면 대역지. 여러분들 이 월드컵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뭐라 적혀있어요 위에? 국뽕 월드컵이라 적혀있잖아. 이순신 장군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지만 이 내 마음속에 국뽕이 차오르게 해준 거는 비더레즈 못참지. 맞지 비더레즈 저 빨간 티. 와 이건 2002년 월드컵이 저의 국뽕을 더 채워주긴 했던 것 같아요. 와 아니 결승전이 무슨. 와 박지성이 어디서 시작되었지. 맞지. 근데 진짜 2002년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박지성 선수가 진짜 나타났었어요. 진짜 처음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았을 때 바로 다들 그랬어요. 어 누구지 이랬어. 우리 히딩크 감독님께서 정말 인재를 잘 뽑으셨지. 2002년 엔작이 뭐했어. 나? 저 근데 19살이니까 어머니 몇 살에서 본 것 같아요. 정 월드컵 AD구나. 아니 그땐 아버지 쪽이었을 텐데 뭐라. 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박지성 지금 결승전인데 아셔야 될 게 박지성 선수가 처음 등장한 게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진짜 2002년 월드컵은 정말 너무 대단했었지 않나. 아, 나 순위 궁금하다. 진짜로 순위 궁금하다. 와 2002년 월드컵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 아! 아! 나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세종대왕님 나는 안 나왔어. 세종대왕님이 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왜 나 손흥민 선수 안 나왔어. 나는 아 아쉽다. 2002년 월드컵이 없는데? 아 이게 11등이라고? 아 이게 그 뭐야 못 느껴 뭐
아 분명히 아 못 느껴본 세대분들이 많을 거야. 어 그래서 그럴 거야. 어. 여러분 이게 지금 뉴스든 TV든 전부 올림픽 하고 있잖아. 올림픽 가면서 또 생각나가지고 또 해봤는데요 여러분. 근데 했는데 뭔가 논란이 생기진 않겠지? 메달 못 따시더라도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가슴속 깊이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화이팅 하시고. 굴림보의 개인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